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비인후과의 임기정 교수입니다. 정말 2020년은 코로나와 의사 파업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기에 저희가 계획한 그 보충기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걸 선생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비저블 히어링 에이드입니다. 그 내용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비저블 히어링 에이드가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클루전 이펙트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건가, 그런 내용이 많고요. 2020년도에 신규 IIC 보청기 현황이라고 했지만은 뭐 뒤에서 자세히 해주실 거니까, 그 사실 이런 그 보청기 업체들의 기술을 보면 어떻게 IIC 이 보청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단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느냐, 어떤 기술이 있느냐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이 IIC 보청기가 조종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이 보청기를 조종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법 예시 및 배터리 가는 거와 이제 청소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저희 보청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한 40에서 50 dB 이 정도가 히어링 로스가 있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우리 그 히어링 로스의 디그리를 미국에서는 마일드는 한 26에서 40, 그다음에 55, 70, 90으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40, 60, 80그 이상 이런 단계로 나누고 있다는 걸좀 참조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30 dB 이상만 돼도 히어링 로스가 있다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그 난청인들 조사한 거를 보면은 우리 장애인, 청각장애로 있는 사람들이 되게 25만 명 정도 되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한0.5% 정도의 인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보청기 피팅 특히 할때 가장 중요한 게이 SRT, 즉이 역치, 아주 부드러운 소리와 컴포터블하게 들릴 수 있는 이 MCL, 즉 Most Comfortable Level을 정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최대 출력은 UCL, 즉 Uncomfortably Loud한 그 부분을 확실히 컷오프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역치와 UCL 사이에 다이나믹 레인지를 잘 조정해주고, 그리고 MCL을 잘 정해주는 것이 이제 피팅의 기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PT, IT, ITC 그리고 CIC로 점점 작아지는 보청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RIC나 오픈 타입이 상당히 또 떠오르는 대세 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인비저블 인 캐널, 즉 IIC 보청기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인비저블 히어링 에이드인데, 확실히 골부 안쪽 고막 가까이에 완벽하게 삽입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보기에도 전혀 보청기를 볼수 없는 그런 외모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보청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장점이 굉장히 많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최첨단 기술을 작은 장치 안에 담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청각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인비저블 히어링 에이드는 정말 앞으로 이제 떠오르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외관상으로 좋죠. 딴 분들이 뭐 보청기를 내가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마이크로폰이 외이도 안에 위치해서 골부 깊숙이 고막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외이도의 어떤 공명 효과, 그리고 귓바퀴가 음을 모아주는 그런 효과를
아주 그냥 누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트라구스에 의해서 마이크로폰 위치가 완벽히 가리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소음이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내추럴한 우리 귀에 이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딥 캐널 피팅, 즉이 보청기가 외이두의 골부에 위치해서 고막 5mm 내까지 접근하게 되니까 폐쇄 효과가 줄어들고 고음의 이득과 출력이 증가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비저블 히어링 에이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딥 캐널 피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벤트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오히려 외이도 폐쇄 효과가 생겨서 이 가장 보청기에 불편하다고 하는 왕왕거리는 불편함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보청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력이 작을 수밖에 없어서 심고도 난청 환자, 즉 아주 많이 못 듣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큰 증폭을 당연히 큰 보청기에 비해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죠. 또 작기 때문에 작은 건전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조작이 어렵고 또 사용 시간이 짧죠.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전지가 너무 작아서 이런 손으로 미세하게 건전지를 잘 조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건전지의 분실 그리고 이제 보청기의 분실의 위험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보청기가 작기 때문에 청소가 힘들 수 있죠. 특히 이제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건전지를 바꾼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치 않고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IIC 보청기의 단점이 되겠고요. 귓본을 조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좌우의 사용을 바꾼다든지 외이도의 크기 변화, 성장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화용으로는 부적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귀 안쪽으로 항상 넣는 보청기이기 때문에 귀지나 습기를 더 많이 초래하고 또 그러한 귀지 습기에 보청기가 손상되는 일이 상대적으로 또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IIC의 보청기에 딥 캐널 피팅, 즉 깊게 고막 근처까지 삽입되어 폐쇄 효과를 줄이면서 소리의 질도 개선되고 그리고 고음 증폭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전화 통화도 용이하고 이 자연적인 귓바퀴와 외이도의 기능을 살렸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 소음이 감소되고 당연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관이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여러 문제들로 이게 아주 작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용화가 지연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IIC와 CIC를 비교해 보시면 이 좌측이 IIC인데 고막으로부터의 이 거리가 상당히 짧죠. 이 CIC 보청기만 하더라도 IIC 보청기에 비해서 이 고막부터의 거리가 IIC, 즉 인비저블 히어링 에이드보다 6배가 길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골부의 외이도의 세컨드 밴드보다 더 깊게 삽입되는 고막에 바짝 붙는 그런 보청기를 개발해 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최신 기술을 다 투자해서 더 작고 강력한 보청기를 개발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존 보청기의 모든 최첨단 기능을 완벽히 활용해야만 이 인비저블 히어링 에이드, 즉 IIC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청기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서 피드백도 삭제되고 소음도 관리되고 또 프로세싱도 뭐 많아지고요. 자동화 기능이 향상되고 또 음악 전용하는 그런 메모리 알고리즘이 뛰어나게 발전되고 있고
쉘 생산 기술도 뭐 발전돼서 3D 프린팅을 이용한 많은 기술들이 작지만 강력한 이 쉘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고, 페이스플레이트 기능, 마이크의 위치 조정, 그리고 손잡이의 부착 기술 등등 이 내구성이 향상돼서 물과 습기로부터도 먼지로부터도 프로텍션 되는 그런 완벽한 방수 보청기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모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딥 패널 피팅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멍멍거리고 왕왕거리는 소리들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고 이 귀의 소프트 티슈들의 바이브레이션을 줄여줘서 결국에는 이제 오클루전 이펙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폐쇄 효과를 없앨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비저블 히어링 에이드의 또 장점이자 또 구현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위치가 아주 적절한 이 IIC 보청기의 경우에는 BT나 CIC와 비교해봐도 이 만들어내는 저주파, 왕왕거리는 이 폐쇄 효과를 일으키는 것들이 훨씬 적고, 그리고 이 오픈 이어가 이 제로라고 한다면 그럼 열려져 있는 귀와 거의 유사한 그런 효과를 내는 오클루전 임팩트가 거의 없는 딥 패널 피팅을 통한 IIC 보청기의 이 오클루전 임팩트를 없애는 그런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폰의 위치가 완벽한 인비저블 히어링 에이드의 경우에는 BT CIC보다 훨씬 어음, 음악 이런 소리의 질이 더 뛰어나다고 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스타키 경우에는 이제 사운드 렌즈라는 거를 통해서 요즘 최신 보청기를 쓰고 있는데 옛날보다 이제 마이크로폰의 위치가 좀더 넓어지고 개선된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내구성이 향상되고 또 소리의 경로가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배치되면서 또 습기로부터 침입되는 구간이 축소되고 이물질이 자동적으로 제거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등의 습기 대책을 잘 세우고 있고요. 12.5% 정도 더 작아진, 점점 작아지는 이제 크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칩셋도 예전 것보다 훨씬 작은 칩셋들이 점점 구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피팅 자체도 좀더어그 연결될 수 있는 스트립도 이런 선들도 작아지고 있고 또 와이어레스한 피팅, 무선 피팅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 및 장치가 점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오티콘의 경우에도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OPN이라고 하는 최신 보청기들을 보면 정말 이제 완벽하게 안 보인다. 특히 이제 한80% 이상은 90도에서 바라봐도 보청기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외모상으로 좋게끔 구현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안쪽의 패키징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처럼 그 새로운 그 도어 형태, 그리고 20%나 작아진 이 페이스 플레이트, 그리고 마이크로폰도 작아지고, 그리고 이뭐 아무튼 보청기의 길이나 이 폭도 모두 작아지면서 칩셋도 40% 이상 감소되는 거를 우리가 관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쇼크 업서버 같은 것들을 다 함께 넣을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씬한 그런 쉘 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당연히 이큰 보청기들보다는 조금 청력이 그래도 좀 좋으신 분들한테 써야 되는 그런 점은 아직도 있는 것이고요. 리사운드의 이 기술들도 봐도 뭐 비슷합니다. 칩셋 프로그램들이 점점 연산 능력도 빨라지고 또 특히나 이 스트리밍 그리고 안테나 설계를 또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폴라 안테나를 만들어서 사운드 퀄리티,
풀 스트리밍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이 와이어리스 기술들을 당연히 이제 신경을 쓰기 위해서 그런 향상된 안테나 무선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요즘에 유튜브 등 음악, 여러 전화 같은 이 스트리밍 때 전력을 소비를 덜 하면서도 최대한의 이 퀄리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폰악도 이제 비트로 같은 그 보청기를 쓰고 있고요. 폰악은 옛날에 리릭이라고 하는 그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제 한석달 정도 끼울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보청기를 또 소개한 바가 있어서 또그 그림을 재미나게 한번 또 봤으면 좋겠고요. 또 와이덱스도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쓰고 네. IIC, CIC 보청기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특히 IIC 보청기의 경우에는 이제 볼륨을 사용하는, 볼륨을 조절하는 그런, 이게 외부에 이제 안 달려 있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이제 그 보청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볼륨, 그다음에 이제 고음점, 여러 가지 이제 음질 향상 기능을 사용할 줄 아셔야 되고, 또 배터리의 교환이나 청소법에 대해서 좀 익숙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동영상을 준비했고요. 확실히 이런 점 때문에 이제 IIC 보청기 인비저블 히어링 에이드가 노인 환자분들한테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예, 이처럼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요. 스피치 포커스가 되는 이 말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이 영역을 조정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소음을 제거하거나 여러 야외 환경에서의 이 조정, 특히 바람 안에서의 이 조정 같은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Isn't it one of the most incredible things you've ever seen?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간단한 볼륨 조작 같은 거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음과 고음 자체도 조절할 수 있거든. 이런 것들은 나아가서 셀프 피팅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그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터리를 이제 열고 닫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고요. 도어를요. 청소솔의 끝에 있는 이제 자석을 이용해서 이제 배터리를 넣고 빼고 하는 것들에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으시고요. 청소소를 이용해서 이제 보청기 리시버 앞쪽에 이 이물질, 특히 이제 귀지나 습기 등을 제거해 주는 것이 이제 보청기를 오래 쓰고 안정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환기구나 이제 보청기 쉘, 벤트 등을 청소하는 방법도 잘 아셔서 관리하는 것이 또 이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배터리를 갈고, 그리고 이제 청소를 잘 해주는 것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인비저블 히어링 에이드에 대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만 해도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만 25만 명 이상이
응을 아주 폭증하고 있고, 이 전인구의 한 0.5% 정도다. 75에서 85세, 40에서 50dB 있는 분들이 되게 이제 많이 사용하시고, 특히 이제 60대 이상에서 보청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인비저블 히어링 에이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청각 경험을 향상시켜주는 외관상 좋은 보청기로서의 장점은 있는데, 외이도의 공명 효과와 귓바퀴의 음장 증폭 효과, 그리고 바람에 의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아주 좋은데, 그리고 또 수신기가 보청기가 외이도의 골부 쪽으로 위치시켜주는 딥 캐널 피팅을 사용해서 고막 5mm 내까지 접근하게 돼서 오클루전 이펙트가 적고 고음의 이득과 출력이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출력이 작고 작은 건전지, 청소가 힘들고 귓본을 조정하기도 어렵고 귀지나 이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청소, 그리고 이제 볼륨 조절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좀 익숙하셔야 된다는 그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죠. 하지만 이런 미래의 기술들, 즉더 작은 쉘, 칩셋, 배터리, 마이크 등등을 이제 향상시키고, 특히 이제 안정적이고 빠른 무선 통신 기술이 앞으로 더더욱 필요할 것 같고요.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조정, 청소법, 배터리 교환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인비저블 히어링 에이드를 정말 100% 너무 좋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